현배TV 1인 미디어 오늘의 주제는 보말 체험입니다. 서울 촌놈의 제주 보말 체험기 보말을 잡아봅시다. 우와, 여기 보말 밭이다, 밭. 우와, 다 보말이야 지금 여기. 보말, 보말. 어. 이게 그 보말이군요. 뭐 햄수까? 아, 예? 저 보말 잡고 있는데. 어, 근데 혹시 누구세요? 저는 이 동네 어청기장인데요. 아, 그럼 혹시 양념게장이세요? 간장게장이세요? 양념게장이요. 아, 그럼 그 유명한 밥도둑. 네, 밥도둑이에요. 저는 보말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이고, 저 보말도 이 죽은 거 잡아서 죽성 먹고 계란 먹고 거지. 어휴, 이게 진짜 보말이구나. 네, 이게 진짜 보말이에요. 사이즈가, 크기가, 네. 와, 진짜 제가 잡은 게 저는 큰 거라고 생각하고, 아, 잘 잡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디서 옵디가? 서울에서. 거거나 몰랑꾸나게. 네, 몰랑꾸나게. 우리 이게 제주 사람들은 이거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랑 같이 오늘 요걸로 보말로 죽을 해먹고, 네. 맛있게 먹는 보말 체험 해보면 어떨까요? 보말 보말 부탁해요. 자, 이제 보말죽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잡아온 보말을 저희가 이렇게 삶았는데 요거를 바늘로 이제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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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돌려도 되는 거죠? 네, 아이고. 그게 기술이라니까. 돌리고 아, 잘했어요. 아니, 죽구려 먹을 거면 한 입에 먹으면 어떡하냐고. 어,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겠니? 돌리고 아유, 돌리고 돌리고 라는 모양인가 게. 아이고, 처음에도 잘 냈다 게. 아이고야. 아이고, 잘한다. 진짜 잘 돌리네. 내일부터는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혜냐하고 보말 잡아가요. 아, 그럼 맨날 여기 와야겠네. 네. 보말 잡아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지금 화순인데. 아, 그냥 거기서 잡아먹었어. 네. 우리 동네 오지 마라. 근데 이게 또 까는 재미가 있네요, 삼촌. 재밌게야. 네. 그 이거 마땅 열어둔 값도 난 내일 놀래 갈 거라네. 근데 오늘은 고메기가 잘 열어 점수다. 근데 삼촌. 네. 고메기요? 이거 고메기, 고메기. 아, 보말. 보말. 고메기. 옛날에는 이거 고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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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여기 신천이니까 신천 고메기. 신천 고메기. 내가 먼저 잡아올게요. 삼촌,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보말죽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네, 드디어 보말죽이 완성됐습니다. 아, 코시로 먹을 거야. 코시다. 코시롱 맛있냐고. 아, 맛있는 코시롱? 냄새. 아. 코시롱 할 거야. 코시롱 좋네요. 네. 코시롱. 맛있는 냄새 남숙해. 네, 어, 고소한 냄새. 네, 한번 먹어봅시다. 네, 네. 맛봐야 아. 맛을 알죠. 맛있을게냐? 아이고, 틀리 먹다 혼나 죽어도 물 팔자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어우. 넘버원. 아니, 이거 죽이네요. 저? 죽이죠. 네, 보말 죽이네요. 보말 죽이지요. 네. 보말 죽이네요. 보말 죽여줘요. 전복죽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예, 더 바다의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죠. 전복죽보다. 예.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아, 삼촌이 이거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 맨날 와서 우리 할 거다 이제 저디. 예, 진짜요? 예. 네. 그냥 맨날 없어. 장사 허전 준비 햄수다. 아, 정말 이거 가게 정말로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20초간 삼촌 가게를 이제 가게 하시는 걸 홍보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시고 딱 20초간 네.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앞으로 우리는 보말죽 가게를 할 건데 많은 홍보와 많은 이제
그래만 부피를 뒷부랑 빠르집니다. 빠르집니다. 뒷구랑 그래 못 빠르크라. 가면 뒷구랑 못 빠르크라. 땡! 이스! 새로 10초. 네. 시작! 네, 앞으로 며칠 있으면 개업식, 부마주 개업식을 할 건데 다른 데서는 부마를 사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죽이 얕지만 우리는 해녀가 직접 잡아서 땡! 부마죽을 끓이니까 땡! 말을 홍보 바랍니다. 뭐 땡! 말을 1초 더 드렸습니다, 제가.